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59쪽에 라 대지일용맹해 보살의 찬탄. 이시에 대지일용맹해 보살 마하살이 성불유력하사 보관일체 도량중해하고 즉설송원하니라. 그때에 대지일용맹해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모든 도량의 대중바다를 널리 살피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 응수 처법당하사 병년조요 궁전중하사대 수제중생심소락하사 귀신보현시방토로다. 세존이 법당에 앉아 유심히 바라보사 환하게 궁전 속을 밝게 비추며 중생들의 마음의 절개함을 따라서 그 몸이 시방국토에 널리 나타났도다. 이제 대지일용맹해 보살의 개송은 부처님이 계시는 그 궁전을 찬탄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 이 법당이라는 것은 곧 이제 궁전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곳 인불사 대웅전 이 자체가 바로 이제 부처님의 궁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법당에만 법당에 계시면서 세상의 모든 어떤 중생들의 마음을 절개하는 대로 그 몸을 시방국토에 널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시방국토는 그대로 중생들이 좋아하는 부처님의 법신인 것입니다. 열의 궁전 부사이라 많이 보장 위 음식하니 제장음구 함강요은을 불자기중특 명현이로다. 열의 궁전이 불가사이하여 많이 보석으로 장음하였고 모든 장음구가 다 광명을 비추니 부처님이 광명 속에 앉아 특별히 드러나시다. 열의 궁전은 이제 불가사의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많이 보석으로 이제 장음이 되어 있고 또 그 장음에서는 광명이 아주 찬란하게 이제 빛난다 그랬습니다. 찬란한 광명 속에서 부처님은 아주 더 특별히 빛이 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법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어느 사찰할 것 없이 가면은 법당을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다 이 함경의 어떤 바탕을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려하게 꾸미는데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가면은 중국 사찰의 법당은 우리 한국의 법당보다 훨씬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이 화엄경의 어떤 내용 그대로 장엄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법당들은 그렇게 그분들 많지 우리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만이 위주 종종색이요 진금 영탁이요 운포라 복에 사면 열성항이요 문달 수방 함동계로다. 만이 보석 기둥은 각가지 빛깔이요 진검으로 만든 풍경은 구름처럼 펼쳐져 있고 보배로 된 청계는 사면으로 나열하였으며 문들은 방위를 따라 활짝 열려 있도다.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의 장엄을 이제 찬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전을 받들고 있는 기둥들은 아주 가지가지 이제 색깔의 이제 많이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둥 곳곳에는 이제 요령과 또 방울과 또 풍경을 달아서 구름이 펼쳐지듯이 펼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계단이 있는데 계단마다 모든 이제 보배로 다 되어 있고 또 궁전은 방향을 따라가지고 문들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묘하 중기 장엄정가 보수 지조 공 음식하며 많이 영락 사면수 얻은 지혜 어중 담 연자로다. 미묘한 꽃이 새겨진 비단으로 장엄한 휘장과 보배 나무 가지들로 함께 꾸몄으며 많이 영락은 사면에 드리웠는데 지혜 받아 부처님이 그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도다. 정각을 이제 이루신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을 우리가 뭐 어찌 꽃과 또 비단과 많이 보석과 또 짐근과 영락구슬과 또 보배 나뭇가지와 연못과 같은 어떤 세속의 물질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언어의 이제 한계를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의 이제 물질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열애의 이제 궁전이란 곧 열애의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설명한 우리가 궁전과 비슷하게 건립된 궁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뭐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의 그 소주에 가면은 무석에 가면은 영산 대부를 모셔 놓은 그 이제 범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 범궁에 가면은 그 장엄을 여기 우리가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 장엄하고 그 본궁에 해놓은 장엄하고 보면은 그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공부하는 모든 불자님들은 그런데도 한번 가보면은 이런 이제 공부가 실감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본궁을 꾸려놨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 바다라고 표현하면서 궁전의 중심이 마치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놨습니다. 많이 위망 묘향당이요 광영 등명 약 운포며 부의 종종 장엄구 얻은 초세 정지 어 차자로다. 많이 보석 거물과 묘한 향기의 깃대와 불꽃 광명 밝은 등불은 구름처럼 펼쳐져 있고 가지가지 장엄구로 뒤덮였는데 뛰어나신 바른 지혜 여기에 앉았도다.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이제 궁전을 찬탄하고 나서 부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뛰어나신 바른 지혜라고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지혜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비와 어떤 그는 지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아름다움 여기서 이제 그 아주 그 아름답게 그렸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하늘에 어떤 빨간 하늘에 가을쯤 되면은 막 새털 구름도 나오고 뭐 어떤 비단 구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구름이 이렇게 막 흘러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궁전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그런 아름다움이 아마 비교하면은 그 근접신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시방 보현 변화운이여 기운연설 변세간하야 일체 중생 실 조복하니 여시계종 불궁현 이러다. 시방에 널리 나타난 변화한 구름 그 구름이 하는 연설 세간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들을 다 조복하니 이러한 것은 다 부처님 궁전에서 나타났도다. 아름답기 거지없는 부처님의 이제 궁전이 있는데 하늘에 이제 구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은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또 다시 또 법을 연설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을 들은 중생들은 모두 다 교화를 받고 조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현상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궁전에서 나타나는 어떤 바다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많이 위수 발묘하여 시방소유 무능필리라. 삼세국토 장엄사가 막불어중 현기영이로다. 마니보석나무에서 핀 아름다운 꽃, 시방에 있는 것과는 견질 수가 없어 삼세의 모든 국토에 있는 장엄이 궁전 가운데 그림자로 다 나타났네. 궁전에 우리 주변에는 이제 많이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꽃을 피워 만발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기가 이 세상 어떤 세계 그 어디 있는 것들과도 비교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방 3세의 모든 어떤 그 장엄은 일체가 다 이제 궁전에서 영상처럼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습니다. 처처개유 만이치여 강염치연 무량종이라. 문유수방 상간계하니 동우장음 극수려로다. 곳곳에 있는 마니보석 무더기가 그 광명치성하여 한량없으며 온갖 문들 방이 따라 열려있는데 기둥과 들보의 장음이 지극히 화려하도다. 이제 궁전과 도량 주변 곳곳에 많이 이제 보석 무더기가 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무더기에는 한량없는 종류의 이제 불꽃 어떤 광명이 치성하게 피어 오른다 했습니다. 궁전의 문들은 방향마다 다 또 열려가 있고 또 기둥과 또 덜보와 색깔들은 지극히 뛰어나가지고 화려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습니다. 열애궁전 부사이라 청정광명구 중상이어든 일체궁전의 중현하니 일일개유 열애자로다. 열애의 궁전 불가사이하여 청정한 광명이 온갖 모양 갖추었고 모든 궁전이 그 속에서 나타나니 낱낱이 다 열애가 앉아 계시도다. 열애의 궁전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궁전에서 광명이 비치고 또 그 광명 속에서 또 무수한 어떤 궁전이 나타나고 그 모든 또 이제 궁전마다 열애가 그 안에 앉아 이제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습니다. 열애의 궁전이란 곧 열애 그 자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또 열애는 곧 우리 그 일체 삼라 만상이 다 열애라 그랬습니다. 열애 궁전 무주변이여 자각 자연 각자 처 기중하시니 시방 일체 제 중해가 막불 향불 일의 집이로다. 열애의 궁전 거지 없이 깨달은 이는 자연이 그 안에 계시니 시방의 일체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을 향해서 모여 와 있네. 깨달음이 이제 끝이 없으므로 또 깨달은 이가 거처하는 어떤 궁전도 또한 끝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끝이 없는 궁전에 시방의 대중들이 다 모여와서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놓았습니다.